투수 나가 되겠는데? 어? 승훈이 지금 투수 하려고 지금 폼 잡는 거라? 피칭하고 왔습니다. 피칭? 괜찮나? 피칭 되나? 네. 피자 되나? 오케이, 오케이. 왜? 뭐라도 지어 짜내서 이겨야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집중력 있게 게임에 임하겠습니다. 괜찮아, 괜찮아. 야, 말해줄 거 없어. 그냥 던지고. 지금 최강 야구에서 볼 수 없던 장면입니다. 지금 야수 정성훈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와 있고요. 네. 1루를 보던 이형구 선수가 포수로 바뀌었습니다. 그러면 이제 1루 볼 자원이 없잖아요. 이승엽 감독이 진짜 처음으로 수비에 들어갑니다. 타석에는 4번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네. 수비에 들어간 건 처음이거든요. 그렇습니다. 자. 어? 나 이번에 1루 무조건 나가야 돼. 나 진짜 나 나가야 돼. 난 만나야 돼. 진짜 만나야 돼. 선두 타자 네. 김청용 선수입니다. 막고 와야 돼, 막고 와야 돼. 과연 어떤 투구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. 오호, 118km의 초구 스트라이크를 던졌어요. 그 공을 지켜봤던 김청용 선수입니다. 야, 볼, 볼 좀. 아니, 캐치, 캐치하는 거 봤는데 깜짝 놀랐어. 그리고 났다. 야. 성훈이가 예전에 올스타전 때 150 던진 거 알아? 진짜요? 진짜 장난 아니야. 150 던진 올스타전. 광주에서 야구 천재였어, 성훈이가. 이거 타격합니다. 왼쪽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가 됩니다. 그러니까 막혀, 막혀. 저한테. 수고합니다. 투수를 아끼기 위한 결단 정성훈을 마운드에 냈습니다만 공 두 개를 던졌고 안타를 허용하고 맙니다. 그리고 이제 박민영 선수로 이어집니다. 민영아, 민영아, 좀 더 가야 된다. 연결해야 돼, 연결 가야 돼. 이어가, 이어가, 골드 가자, 골드. 성훈아, 성훈아. 조금만 더 나와줄래? 안 보이는데. 조금만 더 나와줄래? 어. 조금만 더 나와줄래? 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스톱. 오케이. 땡큐. 아! 땅볼 사구가 만들어집니다. 일루 쪽 파울입니다. 카운트 유리하게 끌고 갑니다. 봐봐, 땅볼! 다이빙! 일로 다이빙! 막고 와야 돼! 막고 와야 돼! 보통 이렇게 저희가 수비, 위치 바뀌거나 새로 들어간 수비수 쪽으로 꼭 타고 간다 그러는데 당기면 일루 쪽으로 분명 타고 갈 수 있습니다. 일루 쪽에 일루수 이승엽이 잡고 일루부터 갑니다! 아, 일루수!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! 저게 말씀드렸던 대로 된 적이 사실 많지 않은데 1루수 쪽으로 타고 가면서 이승엽 감독이 부드럽게 선행 기자를 잡아냈어요. 자연스럽게 송구가 약간 쏠린 감은 있습니다만은 네.